이번에는 오각 볼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오각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15cm 종이 정사각형을 반을 접으시고요. 한쪽 끝을 중심을 향해서 삼각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삼각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크로스되는 지점을 끝에 있는 꼭지점을 맞추어줍니다. 맞춰주시고요. 다시 들어서 요 면에 끝이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나머지 반대쪽을 끝 모서리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반을 뒤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선을 잘라주시면 오각으로 잘리게 됩니다. 잘라서 오각을 준비해 주세요. 오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오각으로 만드셨으면 뾰족하게 나온 끝부분을 모두 접어줍니다. 다섯 곳을 모두 돌아가시면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두 다 접어주셨으면 뒤집으셔서 다시 한번 요 삼각 끝을 접어 올려주시면 돼요. 다섯 곳을 모두 돌아가시면서 접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이제 입체로 만들어줄 거예요. 중앙 부분을 반을 접으시고요. 한쪽으로 꺾어서 요 사이로 넣어주면 돼요. 요 사이로 밀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요 접는 과정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살짝 굴려서 끝까지 넣어주세요. 돌아가시면서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